자, 지금 처리된 결과를 저희가 알롯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알롯으로 치시면 그 처리된 결과가 우리 알롯, 알롯으로 쓰시면 처리된 결과가 나타날 때, 나타나게 될 때에 조금 이제 그 이 볼품도 없어 보이고 보이기도.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등록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이제 글 등록을 이렇게 이쁘게 좀 다음에 이쁘게 이쁘게 좀 만들어 보죠. 이렇게 이쁘게 만든 다음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그 여기 알롯이 떴잖아요. 알롯이 떴는데 여기에 뒤에 배경이 이렇게 뿌려지는 거와 여기 알롯이 뜨는 것은 서로 다른 함수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표시를 해라. 그리고 가만히 표시 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밑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알롯이 계속 진행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게 하얗게 된 상태로 이제 여기 알롯이 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그렇게 이쁘지는 않죠. 네. 알롯에 해당되는 게 그냥 기본 기능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냥 기본 기능이면 됐지 뭐 이러면 그냥 처리되시는 분 처리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모델창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셔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자꾸 입력하는 거는 뒤에 하얗게 나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력하는데 아 지금 하얗게 나온 거 한 번만 되고 지금 계속 계속 나오고 있네요. 얘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뒤에가 허해집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번 써봤는데, 아, 이게, 써서 이제 등록을 해봤는데, 아, 됐죠, 이제. 배경이 이렇게 하얘지고, 알러창만 딸랑 뜨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알러창도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모달창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해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럿이랑 이런 객체에 해당되는 div 이쪽에 html의 body 태그랑은 이제 그 서로 실행되는 순서랑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 보여주려고자 하는 것은 처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얘네들은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그 다음 거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먼저 프로그램이 먼저 끝났지에 따라서 이제 얘가 뒤 밖에 있는 게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번 글 등록을 해봤는데 그 메시지 처리되는 게 이게 하얀 상태에서 그냥 메시지 처리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 알럿으로 이렇게 그 처리하는 것보다 지금 만약에 메시지가 있으면 알럿으로 하세요라고 써놨는데 그 저희가 이거는 보드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거 빼놓고 다 닫겠습니다. 클로즈하다.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 보드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처리가 끝나면 메시지를 좀 이제 플래시 라이트 점도에서 등록 처리가 끝나면 이렇게 다이렉트 어트리뷰트라는 데서가 이제 플래시 어트리뷰트를 집어넣었어요. 플래시가 한번 퍽 터지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전략이 끝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것을 이제 플래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플래시의 정보를 담아서 넘기는 그 한 번만 사용되는 이런 것을 이제 담아가지고 쓰시는데 보통 세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서블릿이나 JSP 공부를 하실 때 이걸 구현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해서 쓰시는 것보다 스프링에서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걸 써보자 그래서 이제 안 쓰고 넘어왔고요. 그 서블릿이나 JSP에서 구현하려고 하면 코딩이 좀 번잡하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MSG라고 집어넣었습니다. 이 MSG가 있으면 이제 이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럿창을 띄웠습니다. 띄워서 사용하는데 그 알럿 대신에 여기 메시지가 있으면 이제 저희 모달창을 한 개 띄울 거예요. 모달창. 그래서 W3SQLs 에서 부트스트랩에서 B3 에서 모달을 찾는 거죠. 모달. 그리고 이제 저희가 메시지를 확인을 쓰긴 하는데 메시지를 어떻게 쓸 것인지 하셔야 돼요. 거의 맨 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네요. 모달. 그 처리 결과에 해당되는 이게 타이틀도 한 개 잡고요. 그래서 그 모달의 헤더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는 여기 MSG를 여기다가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P 사이에다가 MSG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터에 여기 이제 클로즈 버튼을 한 개 두시면 됩니다.
드셔서 이제 클로즈를 딱 시키는 순간 그다음부터 이제 이 창을 열진 열 수는 없어요. 열 수 없고 그냥 이제 모달이 이제 보여지게만 이렇게 사용해서 처음에 실행될 때 모달이 보여지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되었으면 이제 모달에 해당되는 요 모달 div를 복사하는 거죠. 복사를 하십니다. 이렇게 슬래시 div면 그 여기까지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div가 맨 끝에 div까지네요. 맨 끝에 div까지 여기가 이제 모달 div고요.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여기다가 사라지게 처리된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div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마인 모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탭키를 좀 눌러서 if 사이에 탭키를 눌러서 이제 이렇게 맨 위에 마인 모달 클릭하시면 이제 맨 끝에 div 슬래시 div가 잡히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복사를 잘 해서 매칭이 잘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으시고 if 사이에다 이렇게 모이를 모달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 가지고 사용을 하시고요. 여기 마인 모달 아이디를 마인 모달로 썼는데 마인 모달로 쓰기보다는 MSG를 표시하는 이제 MSG를 표시하는 모달이다. MSG 모달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써놔주시고요. MSG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모달에 해당되는 걸 보여주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스크립트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모달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면서 이제 얘를 보여주게 합시다. 그러면 모달 가라열고 쇼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MSG 모달이 있는데 맨 처음에 이게 안 보이게 이게 메시지가 있더라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된 상태에서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p태그 여기 모달 헤더라고 되는 부분에다가는 이제 헤더라고 되는 부분은 이제 처리 결과 앞에 처리 결과 이렇게 한 개 쓰겠습니다. 그 타이틀이에요. 처리 결과. 처리된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쓰고 그 메시지를 여기다 쓰는 거죠. 썸네일 모달을 쓰는 것을 달러 중괄열고 이제 MSG 저희가 MSG 이렇게 쓰시면 되고 클로즈는 클로즈로 이렇게 닫기 뭐 이렇게 클로즈 이렇게 쓰시면 그 클로즈 시키는 모달을 클로즈 시키는 기능의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다 디스미스 모달입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얘가 이제 사라지게 돼요. 그 모달 그 하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고 나면 이제 알러 처리는 다 해봤으니까 알러 처리 하지 말고요. 주석 처리하시고 이게 주석 처리 했으면 요 사이에 이게 데이터가 이게 출력이 돼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요. 달러 가라열고 쌍따옴표 찍으시고요. 샵 쓰시고요. 그 MSG 모달 처리를 하는데 모달 가려열고 얘 보여주게 하세요. 뭐 쇼 보여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아마 보여질 것 같습니다. 쇼 하이드 뭐 이렇게 치시면 되시는 것 같고요. 세미콜론 예 모달을 한번 보여주게 합시다. 모달 데이터 세팅은 이제 HTML 하면서 다 했고요. 그래서 이제 모달 보이게 처리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잘 태어나 테스팅 한번 해볼게요. 웹장에서 글 등록을 하시고 글 등록이나 글 수정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되고요. 삭제도 괜찮습니다. 1111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이게 모달 창으로 나오는 거죠. 처리 결과는 1번 게시판 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되시겠죠? 뜨시게 되고 이제 클로즈 누르시면 닫힙니다. 닫히시고 이제 삭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클릭한 다음에 삭제를 해요. 글번호 삭제를 하시고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모달창으로 알러스로 안 뜨고 이제 모달창으로 뜨게 되는 거죠. 뜨게 되고 클로즈 눌러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렇게.